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넷째 주 시정 뉴스 김민채입니다. 당진 시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실행 방안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시는 올해 7월부터 8월 말까지 두 달 동안 당진 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복지시설, 문화향유, 주택가격 안정 등 모두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수립됐습니다. 여성복지 분야의 경우 버스 노선 조정과 시설의 분산 배치, 셔틀버스 운영 순으로 우선순위가 선정됐으며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공연 유치와 문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는 이번 중장기 실행 방안에서 제시된 사업들에 대해 각 부서별로 시책 사업화와 정책 개발에 나설 계획으로 이후 실제 사업 추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추진된 각 사업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효과성 분석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2021년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당진 솔메 성지 재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병석 부시장과 인효식 시의원, 솔메 성지 이용호 신부로 구성된 대표단은 로마 교황청을 공식 방문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취지 설명과 함께 교황청의 행사 참여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솔메 성지 재방문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교황은 한국 천주교 최초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며 오는 2021년 행사 시 솔메 성지 방문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으로 전했습니다. 당진 시가 청년 실업과 저출산 문제 등이 시대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2017 당진 청년의 날 행사가 당진 문예의 전당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청년이여 뻔뻔하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제1회 당진 전국 청년 창업 경진대회가 열려 본선 무대에 오른 15개 팀이 열띤 기량을 펼쳤습니다. 또한 야외 공연장에 청년파크가 마련돼 청년 창업가가 참여하는 청년 창업 박람회와 함께 각종 체험 부스와 지역 청년 커뮤니티 부스가 운영돼 행사장을 찾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후 열린 청년당진 비전 콘서트에는 김홍장 시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민간 분야 청년 생활 임금제 도입과 당진형 뉴딜 정책 추진 등 분야별 중장기 정책이 담긴 청년당진 7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당진시는 이날 행사를 통해 당진형 청년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서울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 미래 포럼에 참석해 지역 일자리와 사회 혁신을 주제로 당진형 청년 정책과 시에서 추진 중인 특화 시책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 김 시장은 맞춤형 청년 인턴제와 청년 창업 지원, 민간 분야 청년 생활 임금제 도입 등세 가지 시책은 단순 사업 소개에만 그치지 않고 타지 자체와 기관으로 확산이 필요한 정책 사업으로 제안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당진시청으로 확대 이전 개소한 당진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시민안전 파수꾼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당진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기존 센터보다 약 3배가량 넓은 공간에 21개의 통합관제 화면과 관제 데스크, 영상 분석실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한 곳에서 원스톱 관제가 이뤄지면서 강력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 신평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신평 고등학교 학생들이 청소년 직업체험 캠프의 일환으로 관제센터를 방문해 스마트 안심종과 비콘 활용 방법을 체험하는 등 시민과 학생들의 방문도 이어지면서 안전 분야에 대한 시민 소통 창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2년 5개월여의 공사 끝에 건립된 성문문화스포츠센터가 14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열린 개관식에는 김홍장 시장과 이종윤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성문문화스포츠센터 건립 공사에는 총 8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연면적 3,6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하 3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특히 성문문화스포츠센터는 녹색 건축과 에너지 효율 1등급 예비 인증을 받은 친환경적인 건축물로 주요 시설로는 대강당과 컴퓨터실, 강의실, 탁구장 체력증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성문문화스포츠센터 개관으로 시내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했던 당진 북부권 주민들의 문화생활 스포츠 저변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유만 생산하던 당진의 여성 농업인들이 수제 치즈와 요거트 가공 체험을 결합한 6차 산업화에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합덕 창정리에 당진 해나루 치즈 가공 체험장을 오픈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으로 국비 등 2억 7천만 원이 투입된 이곳은 220여 제곱미터 규모의 치즈 가공장과 체험장을 갖췄습니다. 특히 남는 우유를 활용해 수제 스트링 치즈와 구워 먹는 할로미 치즈를 비롯해 딸기, 블루베리, 유자, 플레인 요거트 등 다양한 유제품을 만들어 현장 또는 인터넷을 통해 직거래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합니다. 또한 소비자 판매뿐만 아니라 유가공 식품을 소비자와 관광객이 직접 만들어 보는 낙농 체험 관광을 결합한 6차 산업화로 보다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주위의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나눔 실천이 시작됐습니다. 충청연회는 당진시청에서 사랑의 연탄 나누기 전달식을 갖고 저소득층을 위한 연탄 1만 6,800여 장과 3,300여만 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이후 김홍장 당진시장과 희망봉사단 500여 명이 직접 사랑의 연탄을 어려운 이웃 42가구에 배달했습니다. 또한 쌀과 연료비 등 후원금과 물품도 당진시 복지재단을 통해 당진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당진시가 제2회 당진시 웹툰 팬아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당진 대표 브랜드 해나로와 관광 자원을 알리고 당진시 SNS 캐릭터인 당진이와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이번 공모전에 웹툰 작가 지망생과 아마추어 작가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내달 5일까지 공모전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당진문화예술학교에서 이달 30일까지 관내 재학 중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예술형제 아카데미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전문 강사의 1대1 레슨과 함께 현장 학습,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될 계획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은 방문 접수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가 박정희의 또 다른 시선 전시가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당진 문예의 전당 전시관에서 열립니다. 인간 내면의 창인 시선을 화폭에 담아낸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으로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 문예의 전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상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